731 마루타 부대의 도움. 하지만 리지웨이는 즉각 반박했다. 공산당의 음모다. 당시 미국은 무차별적인 네이팜탄 공격으로 가뜩이나 국제적인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자 중국도 반박했다. 미국은 애초에 생물학전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비준도 하지 않은 나라다. 최근에 일본 731 부대의 이시이시로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사실이었다. 과거 731 부대에서 페스트균을 실험하며 1만여 명의 마루타를 희생시킨 그 이시이시로 등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까지 사망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 사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직후 미국은 731 부대의 세균전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시이시로를 접근했었다. 우리에게 생체 실험 자료를 포함한 모든 세균전 자료를 넘겨라. 사면을 약속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그건 걱정 말라는. 그리하여 이시인은 모든 연구 결과를 미군에 넘겨주었으며, 미군에게 한달 동안 2만 마리의 쥐를 납품하기도 했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전후 전범 재판에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이시위와 731 부대를 기소하지 않았었다. 뿐만 아니라 이시이를 숨겨줬고, 심지어 이시이의 위장 장례식까지 치러줬다. 그리하여 이시이는 25만엔의 거액을 받고 미국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은 생물학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1952년도에만 5억 달러의 예산을 세균 폭탄 개발에 투여하고 있었다. 당시 미군 보고서에서는 세균 폭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 세균전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다. 만약 걸리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인 무기다. 미군의 세균전. 1952년 초부터 미군 전투기에는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그것은 폭격을 끝낸 뒤맨 마지막에 세균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투하하는 것은 세균들이 폭격에 의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은 민간인들을 총동원해서 폭격된 지역을 야간 작업을 통해 복구하고 있었다. 세균 폭탄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복구하러 온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인민군의 증언이다. 세균이 들어간 폭탄은 생김새부터 다른 폭탄과는 달랐다. 폭파 직전에 공중에서 통이 개봉되어 내용물이 퍼졌고, 지상에 낙하되어도 폭탄은 폭파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단물을 뿌리는 폭탄과 방식이 같았다. 이렇게 투하한 세균들은 보통 40일 동안 오염 상태를 지속했다. 하지만 미군은 10일 간격으로 반복해서 오염시키도록 했었다. 이때 세균을 집중 투하하여 오염시켰던 지역은 맥아더가 주장했던 방사능 오염 지역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대였다. 만주 군수 공장에서 오는 무기와 식량들을 저 위치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또 미국의 생각은 세균 폭탄이 터지면 공산 측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 전투 의지가 꺾이는 등의 막대한 심리적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산 측들은 너무 빨리 간파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국제사회도 강력히 비난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은 이쯤에서 끝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